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미래에셋증권 정영재 선임연구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네. 아니, 뭐, 개인적으로 많이 친한? 제가 인터넷 관련 물어보고 있어서 항상 위원님께 물어보고, 저희는 세미나를 워낙 자주 뵈니까, 예. 위원님은 저를 잘 모르지만, 저 위원님을 자주 뵙죠. 아, 그러면 미래에셋 제가 팬이죠. 아, 그래요? 네. 유명인. 네, 유명인이시죠. 예. 아니, 너무. 네, 영광입니다. 네, 칭찬해주셔서. 너무... 네. 네, 놀랐습니다. 아, 대박입니다. 저희 미래에셋도 인터넷 관련 중요한 기업들 굉장히 커버하고 계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많이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 1분기 실적 중간 점검. 네. 네, 이렇게 또 제목이 나왔는데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할까요? 일단은 전체가 인터넷 기업들 주로 하고 있어서요. 오늘 네. 말씀드릴 기업들이 지난주 실적 나왔던 뭐 아마존, 알파벳, 메타 이런 기업들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네. 이제 뭐 오늘도 나오고 있고 다음 주까지 하면 중소형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말씀드릴 세 개 기업 위주로 해서 네, 큰 너무... 틀로 말씀을 드리고 예. 제일 중요한 이제 2분기 전망, 하반기 전망까지 예.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메타 플랫폼스는 제일 마지막에 네,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자, 그럼 어떤 기업부터 저희가 한번 들어갈까요? 일단 큰 틀에서 보면 네. 공통적인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네. 시장 내에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수요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시장이 꺾이고 경기가 안 좋아지는 국면에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네네. 과연 1분기 매출액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2분기 매출 전망이 어떨 것인가 그러니까 좋을 거라기보다는 얼마나 덜 떨어질까를 많이 그렇죠. 고민이었죠. 예. 근데 제 생각에는 매출액은 좋았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좋았고 예.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메타 주가가 좀 올랐던 이유였던 것 같고요. 네. 아마존도 좀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비용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아마존이 그 비용 문제가 너무 컸고 전반적인 인플레 문제를 떠나서 아마존은 개별적인 문제가 좀 더 있을 수 있다. 개별적인 문제. 네, 이렇게 예.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존이 사실 실적 발표거나 투자자들이 많이 좀 공포에 떨고 가격 하락도 컸는데 이걸 일시적인 이슈로 봐야 되는지 구조적인 이슈로 봐야 되는지 시장에서 아직 약간 헷갈려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네, 위원님 보시기에 혹시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 좀 시간이 필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 이번 실적 발표에서 언급한 비용의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인플레이션이죠. 네. 누구나 다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유류비가 올라가고 물류비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알고 있었고 이게 나온다 하더라도 반응이 없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문제는 나머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중 첫 번째는 생산성 문제가 있습니다. 생산성 문제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존 직원이 글로벌로 160만 명 정도가 있어요. 네. 코로나 기간에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문제는 이분들 너무 빠르게 진입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숙련도가 아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거 대비 1인당 예. 처리하는 속도나 양 자체가 높지가 않고 그게 지금 데이터로 나옵니까 혹시? 1인당 생산성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요. 예. 그러니까 사람 수가 증가한 건 있죠. 예. 네, 160만 명인데 예. 코로나 전에는 100만 명 이하였기 때문에 지금 2년 만에 두 배가 증가가 된 거죠. 예. 근데 이것도 좀 줄어든 거고요. 올해 1월 달 오미크론 때는 170만 명이었습니다. 그 사이 10만 명 줄어든 건데 예. 문제는 코로나 걸리면 유급휴가를 또 가야 되잖아요. 예. 그 사이에 비면 안 되니까 또 사람을 뽑아요. 계속 이렇게 돌다 보니까 계속 배워야 되는 거고 교육해야 되는 거고 이 비용 자체가 인건비는 또 네. 두 배로 들고 그렇죠. 만만치 않았던 게 첫 번째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 생산성에 대한 문제는 물론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고 예. 교육을 따라 숙련도가 올라가면 될 그렇죠. 텐데 예.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릴 거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160만 명 직원들이 예. 한꺼번에 이렇게 다 들어오다 보니까 예. 시간이 오래 걸릴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까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이 있다. 그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공장 어떤 자동화나 네. 이런 로봇에 관련돼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좀 인력이 분산되지 않을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일단 예.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힘드는 알바라고 뽑는 게 예. 택배 상하차 그렇죠. 예. 택배 상하차는 로봇이 못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레일을 타고 물건이 오잖아요. 예. 물건을 보고 확인하고 테이프도 해야 되죠. 그렇죠. 다 사람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국내 쿠팡도 약간 보면 이제 업무 환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논란 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의 노동력이 엄청나게 필요한 집약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굴려야 되는 건데 숙련도가 아직 높지 않았다라는 거죠. 제가 그 공장에서 그 밑바닥 굴러가는 로봇들 로봇 많이 예, 뭐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뭐, 네. 물건
실어 나오고 했던데 키바라고 있는데 네.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존은 8세대 창고인데 모든 창고가 그렇지는 않고요. 아. 네, 어쨌든 노동력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누군가가 사람이 실어야 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아무 네, 사람은 필요합니다. 네. 무쓸모였네. 쓸모가 없는. 아, 쓸모는 있지만 아, 쓸모 있습니까? 이 기간 네. 동안에 너무 많은 사람을 꼽았다라는 아. 게 좀 문제였던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5월 2일 날 조금 신기한 뉴스가 나왔어요. 어떤 게 나왔을까요? 아마존이 이제 코로나에 걸린다 하더라도 예. 무급 휴가밖에 안 된다. 아, 무급 휴가로? 네. 기존에는 2주간 유급 휴가였고요. 예. 올해 1월부터는 1주간 유급 휴가였고요. 예. 이제는 돈 안 줍니다. 돈 안 준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생산성 문제가 첫 번째 문제고 직원이 나가는 소리가 들리네요 이제 네, 예. 두 번째 문제는 고정비 문제가 있습니다. 네, 고정비 문제.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기간에 수요가 너무 많아서 네. 아마존의 문제 중에 하나가 창고 면적이 부족한 거였죠. 그래서 아마존의 대표적인 자랑거리가 이틀 배송 보장인데 맞아요. 이틀 내 안 갔어요.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존이 고민한 거는 창고를 늘리자. 이틀 배송, 하루 배송, 당일 배송 계속 늘리자 하면서 창고 면적 기준 봤을 때 지난 2년 동안 두 배 늘립니다. 근데 문제는 네. 지금 현재는 다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소비가 수요가 네. 증가하는 구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고정비는 올라왔기 때문에 예. 매출액이 안 나오면 바로 다 적자가 납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게 다시 회복되려면 네. 수요가 다시 올라와야 돼요. 그럼 얼마나 또 다시 올라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거고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가 각 20억 달러씩 해서 총 토탈 60억 달러입니다. 60억 달러. 네. 그래서 1분기에 컨센서스 대비 영업이익이 30% 미달을 했고 제가 추정해본 결과로는 올해 영업이익 봤을 때 기존 대비 절반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다라고 아. 보는 거죠. 결론적으로 아마존은 시간은 좀 걸리긴 하겠네요. 실적 정상화까지는. 네. 그렇죠. 아마존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 생산성과 고정비 문제는 분명 아마존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긴 해요. 인플레이션을 아마존에서 할 수는 없지만 네. 뭐 생산성 고정비 할 수 있지만 이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언제 될 거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고 아. 물론 다행인 점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4월 달 초부터 현재까지도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무급휴가를 아. 하고 있고 아. 진행 상황이 그거죠? 무급휴가? 네. 무급휴가 예. 하고 있고 좀 뭐 임금도 사이닝 보너스를 줬던 거를 이제 좀 안 주고 있기도 하고 그것도 진행되고 있는 거고 네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줄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 줄어들고 있긴 해서 1분기에는 60억 달러 비용이 있었지만 2분기는 40억 달러 비용이 있을 거고 3분기는 좀 줄겠죠. 예. 근데 이제 좀 줄어드는 과정이긴 하지만 시간은 걸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직원이 그 사이에 절반은 나가지 않을까요? 나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물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가긴 합니다. 실 지금 워낙 잡마켓이 좋으니까 예. 나가는데 예. 아마존이 또 가만히 있진 않죠. 그래서 또 하나의 비용 문제가 있는 거는 네. 스톡 옵션입니다. 스톡 옵션이요? 네. 1분기에 아마존의 스톡 옵션 비용이 예. 하나로 따지면 3.5조 원 정도 돼요. 분기별로 봤을 때. 네. 근데 2분기에 6조 원, 7조 원 넘어갑니다. 못 나가게 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네, 그럼 어렵죠. 앞으로 계속 이래야 되니까. 그러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우려했던 거는 원래 우려는 수요 매출이었어요. 예. 근데 이게 매출에 대한 영향이 컸던 것보다는 비용 문제, 또 인플레 비용도 알고 있던 건데 그게 아니라 아마존의 생산성과 고정비 문제가 몰랐던 게 나았던 거죠. 그게 지금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예. 실적 발표 난 다음에 주가가 빠졌던 거고 회복이 조금. 느리게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아마존의 그 AWS, 뭐 네. 클라우드나 아니면 인공지능이나 이런 어떤 산업 분야가 네. 그래도 성장은 계속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나마 1분기에 영업이익이 흑자가 난 이유는 예. AWS 때문. 예. 이커머스는 적자가 컸고. 예. 그래서 뭐 AWS는 좋습니다. 일단 뭐 마이크로소프트든 뭐 IBM이든 구글 클라우드든 모든 클라우드 기업들이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오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안 했고요. 네네. 그래서 다 좋은 상황인데. 예. 근데 문제는 아마존의 본업인 이커머스가 적자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예. 문제네요, 진짜. 예. 그 상세가 전혀 안 될까요, 그게 또? 상세가 돼서 이제 흑자인데. 아, 네. 다행히. 다행히. 네. 겨우. AWS가 없었으면 적자죠. 네. 그래서 다행인 거고. 뭐 그나마 말씀드린 것처럼 다행히도 이제 분기별로 보면 예. 그 이커머스 관련 비용들이 줄어들긴 하죠. 예.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 그리고 생각보다 비용의 규모가 좀 컸다라는 게 아마존 이번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한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뭐 저희 또 뭐 알파벳, 구글 이야기 광고 플랫폼 광고 플랫폼 네. 예. 광고 플랫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매출액에 대한 우려를 좀 했고요. 왜 그 우려를 했냐면
전쟁 때문입니다. 전쟁이 나면 광고주들이 광고를 잘 안 해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성이 커지면 예. 특히 브랜드 위주의 광고주들은 광고비를 잘 안 하고 지출을 안 하고요. 아. 스냅챗 같은 경우에는 예. 2월 24일부터 한 열흘 동안 브랜드 일부 광고주들이 광고를 안 했습니다. 아예. 아예. 예. 어. 그러니까 그런 이유에 사건이 터지면 잘 안 예. 해요. 어. 과거에 계속 그래 왔고. 그래서 이제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유튜브였죠. 네. 네. 유튜브는 대형 광고주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광고주들이 전쟁이 나니까 아, 이건 좀 일단 피하고 보자 라는 식으로 광고를 안 했고 특히 이제 유럽 지역의 광고주들은 잘 안 하죠. 특히 동부 유럽은 다 안 할 거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제로 좀 안 좋았는데 예. 뭐 이거는 전쟁에 대한 이슈인 거고 네. 어쨌든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던 정상화 트렌드에 따라서 유튜브의 사용시간이 그러니까 인당 사용시간이 예. 당연히 높아지고 있지 않죠. 어.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끼쳤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알파벳의 좀 두 번째 문제 중에 하나가 그 핵심 사업인 검색 광고가 있잖아요. 네. 검색 광고가 작년에 워낙 좋았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제일 좋았던 빅테크가 알파벳이거든요. 네. 근데 과연 그게 올해에도 그럴 거냐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거고 특히 작년에 검색 광고가 좋았던 게 쇼핑 광고 때문입니다. 네. 다 전부 다. 예. 근데 이제 그게 과연 올해에 쇼핑이 네. 또 소비랑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또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가 그런 우려들을 좀 갖고 있죠. 그래서 유튜브 자체가 말씀드린 전쟁이나 뭐 정상화나 이런 것 좀 우려가 있고 예. 검색 광고도 쇼핑 쪽에 대한 생각도 좀 하고 있다라는 예. 건데 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여행 광고가 있습니다. 예. 아까 뭐 익스피디아나 에어비앤 말씀하셨지만 예. 그런 쪽의 광고는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뭐 그건 긍정적인데 예. 워낙 큰 비중 그러니까 전체 미국의 온라인 광고 중에 쇼핑 광고가 절반 정도 됩니다. 아, 그래서 절반이에요? 쇼핑 네, 광고가? 여행 광고는 크지는 않아요. 10%밖에 예. 안 돼서 여행 광고가 아무리 이제 올라와도 쇼핑 광고가 좀 부진한 것들을 메꿔주긴 조금 어려운 구간에 있는 거죠. 아니 리오프닝에서 쇼핑 광고가 왜 많이 하락을 했을까요? 뭐 전쟁은 뭐 일시적인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네. 예, 미국 내에서 봤을 때 네. 엄청난 쇼핑의 그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예전에는 이제 코로나 때는 외출을 못 하니까 네. 온라인 쇼핑만 한 거니까 온라인 이제 안 하나? 온라인 쇼핑도 하지만 오프라인 쇼핑으로 비율이 또 좀 넘어가니까 네. 그 사실 코로나로 우리가 활동 못 하는 시기에는 온라인 광고 시장이 또 수요도 되게 많았고 온라인 쇼핑몰들이 언택트로 수혜를 받았던 게 정상화되는 과정이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금 미국의 소매 시장 내 온라인과 오프라인 비중을 보면 네. 코로나 전과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다 돌아 이미 와 있는 상황이고 예. 이제는 코로나에 대한 수혜가 있다라고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까지 어려운 상황, 온 거의 이제 정상화 다 되어 있어서 네네. 근데 예. 그 와중에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과 조금 달라요 느낌이. 예. 저희가 약간 필요한 물건들을 살 때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필요한 물건을 살 때는 내일 당장 와야 되니까 쿠팡을 통해서 사죠. 근데 미국 똑같이 아마존을 통해서 삽니다. 예. 근데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 뭐 약간 조금 카테고리가 다양화된 물건들을 살 때 예. 구글에서 검색해서 검색을 해봐요. 근데 그 활동들이 이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 예. 좀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올해 1분기와 2분기 다른 현상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니 이제 진짜 그러면은 뭐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또 클라우드가 네. 있는데 이런 부분이 또 이제 너무 이제 오늘 제가 좀 준비했던 그 탑픽 뉴스도 알파벳과 뭐 넷플릭스 또는 이제 메타 플랫폼스가 뭐 뒤에 말씀해 주시겠지만 네. 이 광고 쪽이 이제는 약간의 뭐랄까요 좀 어떤 발전의 어떤 한계까지 왔다 이제 올 때까지 왔다 이제는 이제 거시 경제에 따라서 많이 흔들릴 수도 있고 조금만 실적이 안 좋아도 뭐 주가가 많이 뭐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또 동의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은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온라인 광고, 그러니까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기업들, 예. 이런 기업들이 전통 광고 시장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예. 이미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이미 넘어섰고 결국 전체의 경기에 흔들리는 거죠. 만약에 침투가 낮았으면 예. 성장 계속하니까 상관없을 텐데 이미 좀 많이 올라왔고요. 두 번째는 애플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페이스북 때 말씀드리겠지만 예. 유튜브도 똑같습니다. 유튜브도 애플 때문에 광고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애플은 어마큰 강자니까 예. 모든 이 플랫폼들에 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그 프라이버시가 좀 낮았던 수준의 광고의 방법들이 잘 안 먹히게 되니까 침투율도 올라가고 애플 때문에 조금 애매하고
이런 구간이 좀 있는 거죠. 예, 여기서 네. 제가 추가 질문을 좀 드린다면 네. 이 지금 알파벳 또는 뭐 메타 플랫폼스 이런 기업들이 애플의 생태계에서 벗어날 수가 있나요? 없죠. 아이폰이니까. 예, 아예 없는 건가요? 뭐 아이폰을 안 쓰시면 되죠. 모든 사람들이 아이폰을 안 쓰면 될 텐데 예. 아이폰을 안 쓰진 않죠. 네, 저도 아이폰이고. 없구나.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구나. 네. 그래서 네. 애플이 무서운 거죠. 야 그런 부분은 뭐. 조금 어렵고 일단 거기에 적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기업으로 네.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예, 메타 플랫폼스. 메타 플랫폼 네. 페이스북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네. 매출액은 뭐 그저 그랬는데 네, 네. 사용자가 예상보다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왜 사용자가 예상보다 좋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 지난주에 넷플릭스 실적이 나온 다음에 모두 쇼크를 겪었습니다. 네. 넷플릭스의 1분기 그 가입자가 하락했고 2분기 가입자가 더 크게 하락한다라는 거죠. 네. 그럼 도대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가. 넷플릭스가 결국 모든 기업들의 선방을 날리는 그런 기업인데 예. 이 기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럼 관련되어 있는 온라인 플랫폼, 스트리밍, 게임, 소셜미디어 다 안 되는 거 아니냐. 예. 특히 페이스북은 이미 36억 명의 사용자가 있는 플랫폼이니까 예. 이게 더 증가할 수 있는 거냐, 사용자가. 라는 우려가 엄청나게 셌고 예. 그래서 주가가 더 빠졌죠, 실적 발표 이전에. 근데 아시는 것처럼 주가가 실적 나오고 나서 올랐잖아요. 예. 되게 특이한 경우인데 이건 결국 사용자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6억 명이나 됐고 이번에 사용자가 좀 급 늘었지만은 이게 약간 일시적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또 더 늘까요 이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죠. 예. 지난 몇 년간 그랬는데 페이스북의 전체 사용자가 거의 분기별로 많으면 5천만 명, 예. 적으면 3천만 명씩 증가하고 있고요. 지난 분기가 좀 특이하게, 그러니까 지난 4분기가 좀 특이하게 유지됐던 구간이었고 그 올해 1분기도 유지되거나 최소한 넷플릭스 사례를 보면 좀 빠지지 않을까. 그리고 러시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빠져야 되는 게 정상인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올랐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보면 아직까지 침투하지 못한 지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시아, 뭐 인도, 특히 인도. 많고 아니면 그 남미 이런 데 엄청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뭐 오래 썼지만 예. 페이스북이나 특히 인스타그램도 예. 들어오고 계신 거고 뭐 왓츠앱, 메신저 다 들어오고 계신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침투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넷플릭스가 사용자가 안 나온 거에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 말로는 러시아로 예. 얘기를 했잖아요. 예. 페이스북도 똑같습니다. 러시아 때문에 유럽 사용자는 감소했어요. 근데 나머지 지역이 너무 빨리 오르니까 예. 사용자가 증가가 된 거고 특히 2분기에 보면 2분기 페이스북 사용자는 유지될 거란 말이죠. 1분기 대비했을 예. 때. 근데 이게 되게 의미 있는 게 러시아의 페이스북 사용자가 7천만 명입니다. 러시아요? 네. 예. 근데 그 사람들이 3월부터 안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 이제는 없다고 봐야죠. 근데 1분기와 2분기가 같다라는 거는 어디선가 7천만 명이 페이스북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인도. 그러니까 뭐 인도인지 예. 모르겠지만 아시아 지역과 기타 제3세계 지역에서 예. 엄청 들어온다라는 거고 이게 정상화가 이미 예. 작년에 끝난 것 같다. 사용자 측면에서 보면 예. 되게 특이한 경우고요. 그래서 지금은 매출액이 일부 안 나온다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쟁도 있고 달러 강세도 있고 엄청 우리가 많기 때문에. 근데 사용자가 잘 나왔다는 건 결국 나중에 회복할 때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 그런 것들 줬던 게 아마 이번 실적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좀 중요한 이제 그 부분이 나온 것 같은 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우리 한국인들은 지금 페이스북을 사람들이 별로 사용 안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 유저가 30억 명이 넘고 글로벌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국가마다 선호도가 굉장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한 주관적인 것보다 데이터가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위원님 방금 말씀해 주신 건 데이터를 말하는 거고 우리가 느끼는 페이스북이 한물 같다면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니까 저도 베트남이나 이런 것들 얘기 들어보면 실제로 페이스북으로 팔로 몇 명인지 가지고 서로 영향력 체크하고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동남아시아 이런 지역에서는 아직도 붐이 핫하다는 거죠. 뭐 태국이나 베트남 이런 국가들은. 근데 예. 그쪽 인구가 꽤 많이 있고 우리 한국에서 유행이 좀 지났지만 한국보다 좀 더 그 프론티어 마켓에서는 사실 지금도 핫한 지역이 일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 데이터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희 그
박 선생님이 메타플랫폼스 대주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박메타님이라고 불리시고 아, 그래서 딥하게 좀 네, 여쭤봤습니다. 제가 하나 더 행동주의 네. 투자자입니다.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싶은 예. 게 있는데 예. 인스타그램의 릴스, 예, 릴스 아시죠? 예, 예. 저는 릴스를 잘 안 보긴 하는데 네. 글로벌 사용자 중에 인스타그램 사용 시간 중에 네. 이미 20%가 릴스입니다. 그러니까 릴스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네. 돈을 아직 못 벌어요. 릴스를 보시면 네. 춤만 추지 네. 광고는 없거든요. 네. 근데 춤만 추더라고요. 네, 춤만 추죠. 네. 광고는 없는데 거기에 20%나 됩니다 이제. 근데 거기에 이제 광고를 붙인다라는 게 인스타그램의 생각이고 네. 이게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스북이 선진국에서는 약간 40, 50대 이상 분들이 쓰는 약간 올드한 플랫폼이 돼버렸고 이제 인스타그램이 30, 40대 정도 틱톡은 이제 10대, 20대가 되어버린 거죠. 네. 그럼 10대, 20대에 대한 사용자 전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인스타그램 릴스인데 네. 이게 좀 잘 되고 있다는 게 이번 실적 발표 중요한 부분이었고 네. 뭐 이게 단기적으로 광고가 들어온다, 매출이 들어온다 보지는 않지만 네. 어쨌든 성공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왓츠앱도 지금 메타 플랫폼스에 속한 예, 어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예. 왓츠앱 메신저 해서 메신저, 뭐 예. 20억 명씩 있고요. 인스타그램도 20억 명 있고요. 저는 그 왓츠앱이 우리나라에 뭐 우리나라의 카카오톡은 아닐 수 있겠지만 약간 그것을 약간 광고를 붙이고 예를 들면 어떤 선물도 보내고 그런 용도로 좀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아, 네네. 왓츠앱을. 그쵸. 예, 지금 왜냐면 전혀 지금 약간 그냥 단순한 메신저 역할만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뭐 사업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가능하죠. 네. 뭐 네. 텐센트의 위챗이나 우리나라 카카오톡이나 뭐 일본의 네이버의 라인이나 네, 다 메신저의 수익화가 네. 되게 중요한 트렌드고 네. 그거에 바톤을 받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야, 왓츠앱 메신저 이게 20억 명 있는데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고 기대감도 있었는데 네. 약간 아니다. 조금 느려요. 그러니까 이게 서양인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예. 왜 내가 이 사람과 대화하는 프라이빗 플랫폼을 예. 거기에 이 기업이 뭐길래 거기 뭘 하냐 이런 반응이 조금 있고요. 그러니까 동의한 거랑 조금 느낌이 다른데 다만 광고 수익화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예. 뭐 이게 안 하고 있지는 않고요. 뭐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그게 지금 기여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전반적으로 근데 네. 그러면 올해 실적 발표에도 광고 쪽도 그렇고 그 온라인 유통 플랫폼도 그렇고 일단 노이즈가 좀 있고 2분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있는데 위원님께서 네. 보시기에 이제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은 전반적으로 혹시 넓게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에 아까 서두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액 자체가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하반기에 대해서는 뭐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1분기와 2분기의 전망들과 실적 봤을 때 매출액 자체가 컨센서스 대비 그리고 낮아진 우려보다 좋았다라는 거는 좀 의미가 있는 게 결국 매출액이 견디면 올라가긴 하거든요. 그 부분이 좀 전부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 문제가 아마존을 중심으로 좀 있었고 나머지 구글과 페이스북도 비용 문제가 있긴 합니다. 인건비에 대한 문제가 엄청 크고 그래서 네. 영업이익 자체에는 기대했던 만큼 안 나와요. 1분기에 좀 미스가 있었고 2분기 더 미스가 있고 그래서 아마 2분기에 영업이익 그러니까 알파벳, 아마존 뭐 메타 이런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을 계산해보면 네. 작년 2분기 대비 한 20% 빠집니다. 역성장이네요. 네, 역성장. 올해 1분기 역성장 이미 했고 네. 2분기 역성장 엄청 커지고 이제 문제는 3분기에 과연 플러스 성장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예. 막 플러스 성장이 된다면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예. 이런 관점에 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근데 그 메타 플랫폼스 같은 경우 지금 퍼가 네. 14, 15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뭐 생각 안 하시나요 혹시? 아까 조금 답을 정해놓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아니, 저는 듣고 싶은 얘기만 듣거든요. 아,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부분?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역성장을 해도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혹시? 아, 그거는 네. 뭐 말씀드리면 네네. 2018년에 페이스북이 17배였습니다. 예. 그때 왜 그랬냐면 데이터 유출 사건이 있어서 네네. 사용자들이 안 쓴다고 난리를 쳤고 인스타그램도 스토리가 붙어가지고 거기 또 광고 수익화를 못했어요. 그때 17배. 17배. 네, 지금이랑 유사한 상황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페이스북도 2019년엔 주가가 오르긴 올랐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또 궁금한 희망을 좀 얻으셨나요? 아니, 아니 전혀 못 얻었어요. 일단 그러면 2분기 어닝 자체는 시장의 기대감은 네.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네. 결국 3분기의 키는 뭐로 봐야 될까요? 3분기에 그러면 지금의 추세로 봤을 때는 하향 가이드가 내려가고 있는 건데 그럼 3분기도 기본적으로 안 좋게 봐야 되는 건데 네. 거기에 반전의 키가 될 만한 거나 위원님 중요하게 보고 있는 팩터가 따로 있나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환율입니다. 아. 아이러니하게. 달러 강세가 계속되면 네. 지금 말씀드린 기업들이 절대적으로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글로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글로벌 사업을 하고 있고 미국 비중이 40% 이하고 대신 비용은 다 미국에 있어서 달러 때문에 매출액이 안 나오면 이익은 완전 깨지게 되는 게 올해 1분기와 올해 2분기의 상황이고요. 네. 만약에 지금의 뭐 달러 인덱스 100 넘었잖아요. 예. 그게 조금 내려온다. 그러면 3분기에 조금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게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는 어쨌든 제가 2분기가 역성장 크게 할 거고 3분기의 역성장 폭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이슈긴 해요. 그냥 단순 기저효과 때문에 역성장 폭이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뭔가 외부적인 변수의 개선 때문에 좋아지는 건지 네. 요거는 제가 뭐 기업 분석, 산업 분석 하는 입장에서 매크로까지 뭐 이렇게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예, 예. 특히 매크로 예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쟁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완화되는가가 중요한 부분인데 네. 일단 제 생각은 시나리오를 짜보면 지금 수준의 우려들이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3분기도 역성장이다, 영업이익이. 다만 역성장의 폭은 2분기보다 줄어든다라는 거고요. 예. 만약에 여기서 매크로나 대외 변수를 전쟁이 조금 뭐 완화가 되고 달러가 조금 강세가 완화가 되고 예. 뭐 중국 봉쇄가 풀리고 이런 식으로 되면 3분기에 영업이익 성장 폭이 플러스로 나올 수도 있다. 예. 그러면은 조금 반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아. 봅니다.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2분기 어닝이 20%로 다운되는 건 시장에 어쨌든 컨센서로 형성된 바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 반영은 되어 있긴 하겠네요. 현재 가격이. 그렇죠.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번 주 월요일부터 약간씩은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지금 반등이 단기 반등인지 추세적 반등이 될 건지 결정하는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결국 매크로 이슈다. 네, 결국에는 이제 말씀드린 뭐 달러 강세가 완화되고 전쟁에 대한 부분이 조금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좀 생겨야 예. 결국 제일 중요한 소비 부진이 아니다. 소비가 증가할 거다. 예. 이런 좀 확신이 생겨야 주가도 같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시간이 된다면 어린이날까지 제가 궁금한 종목 다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예 어린이날까지 좀 할애를 해서 여쭤봐야 되는데 시간이 예, 한정돼 있다는 점. 예, 오늘 세 종목 너무 디테일하게 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시간 예, 미래에셋증권 정용재 선임 연구위원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네 오늘 그 정용재 의원님 모시고 인터넷 계획안에 오늘 공부해본 시간이었고요. 뭐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메타 플랫폼스조차도 결국 전 마지막 부분이 키였던 것 같은데 이들의 어닝이 다운그레이드되고 있는 원인도 결국은 인플레 인건비 부담 그리고 환율의 달러의 지나친 강세들 결국은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매크로 이슈가 해결되는 것들이 기업의 이익에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아이디어를 조금 얻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결국 인플레이 안정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달러의 지나친 강세 같은 것들이 진정됐을 때 주가 역시도 좀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인터넷 기업들조차도 매크로 영향을 좀 지대하게 받고 있는 그런 국면인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의 공부가 많이 됐던 것 같고요. 저희 광고 빠르게 보고 와서 3부 이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네.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을 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 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